우리 주변에 흔히 쓰이는 스테인리스는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가 부산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와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국내 두 번째 큰 스테인리스 강 제조업체입니다. 재고 물량이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4개 생산 라인 가운데 2개를 폐쇄했고, 공장 가동률은 62%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스테인리스 강 생산 능력은 연간 189만 톤이지만, 지난해 내수 소비 규모는 103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생산량을 60%대로 줄여도 스테인리스 강은 해마다 30만 톤 정도 남아돕니다. 국내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세계 1위 스테인리스 강 제조업체인 중국 청산강철 합작회사 유치에 나섰습니다.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연간 60만 통 생산 규모의 공장입니다. 철강업체가 밀집한 포항시에 이어 창원시도 부산에 청산강철 유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레종 황소 개구리처럼 우리나라 산업, 철강 산업 생태계를 훼손시킬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창원과 포항의 반발에 부산시는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장하시던데 용들의 팩트가 저희들은 이제 좀 검토를 좀 해보고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인지 숙고 중에 있습니다. 지역 상공개는 청산 강철이 국내에서 30% 정도 싼 값에 공급하고 수출까지 하면 국내 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고, 연료 전지 등 미래 산업에 쓰일 고품질 철강 제품 주도권마저 잃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이 저가를 생산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업체가 들어온다면 신기술을 개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제품을 적재적시에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갈수 있습니다. 중국 청산강철 부산 진출을 막기 위해 국내 철강업체와 지자체, 상공인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